2등 하나솔루션 241억 쌍끌이. 3등 포스코홀딩스 226억. 4등 SK이노베이션 225억 쌍끌이. 5등 LG화학 216억 쌍끌이. 6등 에코프로 214억 쌍끌이. 7등 에코프로 BM 191억. 8등 SK아이테크 178억 쌍끌이. SK아이테크는 장중에 호재 공시 나왔었죠. 9등 이스페타 101억. 자, 단일가 1.4% 상승. 10등 한국항공우주 80억 쌍끌이. 오늘 방산주 대체적으로 좋았네요. CS윈드 79억 쌍끌이. 풍력주도 좋았고요. BH 73억. 아이폰 수혜주. 현대모비스 70억. LG노텍 70억 쌍끌이. 자, LG노텍도 자, 우리 리포트 올려드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우상향 중이죠. 자, 포스코 퓨처엠 70억 쌍끌이. 오늘 배터리도 좋았고요. 펄어비스 69억. 자, 펄어비스는 기관들이 지금 배팅이 들어오고 있네요. 현대 로템 66억 쌍끌이. 나노신소재 59억 쌍끌이. 포스코 인터 58억 쌍끌이. 오늘 포스코 형제들 다 좋았네요. 신한지주 56억. 현대 인프라코어 53억 쌍끌이. 포크레인도 좋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49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8억 쌍끌이. TMC 46억. TMC도 기관 수급 계속 좋네요. SKC 45억 쌍끌이. 유로메카 44억 쌍끌이. 삼성중공업 44억 쌍끌이. 유한양행 44억. 우리금융 43억. 현대 미포조선 39억 쌍끌이. 삼성전기 35억 쌍끌이. 카뱅 35억 쌍끌이. 대덕전자 34억. 코스맥스 33억. 네이버 31억. SK 바이오팜 30억. HD 현대일렉트릭 30억 쌍끌이. SDI 30억 쌍끌이. 한국가스공사 29억. 잉글로드랩 29억 쌍끌이. 두산에너빌 28억 쌍끌이. 실리콘투 28억. 한솔케미칼 27억. ABL바이오 26억 쌍끌이. 삼화알미늄 24억. 효성중공업 24억 쌍끌이. JYP 23억. JYP 오전에 마이너스였는데요,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삼양식품 23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23억. 제일제당 22억. 디오 21억. DLENC 21억. GI이노베이션 20억. 제일기획 20억. 한올바이오파마 20억.
코스메카 코리아 19억 쌍크리. KB금융 19억 쌍크리. SM 18억. 코롱인더 17억 쌍크리. KT 17억. HD 현대 17억. LG 16억. SK 15억. 이오테크닉스 15억. 보로노이 15억. 레고캠바이오 15억. HLB 14억. 대주전자 14억. 노바텍 14억. 리노공업 13억. 서울반도체 13억. 효성 TNC 13억. 케어젠 13억. 세아베스틸 13억. 메디톡스 13억. 한미약품 13억. 윤성 FNC 13억. 렉스인터 12억. 심텍 12억. 골프존 12억. 에코앤드림 12억. 자람테크놀로지 12억. KH바텍 12억. 코인테크 12억. SPG 11억. 코리아 서킷 11억. 동진 세미캠 11억. 현대중공업 11억. 피플바이오 11억. 삼성화재 10억. 제이오 10억. CS베어링 10억. 주성엔지 10억. ICD 9억. 성우아이텍 9억. 효첨 9억. 넥슨게임즈 8억. 나노팀 8억. 서연이화 8억.